오늘 오전에는 서울에서 서울부방대 산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일주일 전에 단합대회가 있었는데 300명,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산악회가 열렸는데 오늘도 적지 않은 분들이 모였고 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울산입니다. 서울 행사를 마치고 울산으로 왔습니다. 울산 부방대 현판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판식뿐만 아니라 임명장도 주었습니다. 부방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는 밝히고 있는데, 수사로도 재판으로도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일것 같습니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사 출신의 대원도 있었고, 다양한 부분에서 헌신하던 분들, 기업인, 또 학교, 여러 군데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지금 부방대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방대 행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투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포지엄, 또 포럼,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들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처럼 산악회 열려서 우리 동지들의 어떤 단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방대에 꼭 필요한 얘기들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부패 투쟁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방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혁신하면서 꼭 대한민국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